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. 오늘은 가천대학교 체육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천대학교 체육학과에는 국어가 50%, 영어가 50%만 반영이 돼서 국어, 영어만 반영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. 남학생 기준으로 3등급 하였을 때 자 십자 달리기 많이들 안 뛰어보셨죠? 자 13.6초로 대입해 보겠습니다. 자 배근력은 만점 잡아야겠죠. 201km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 유연성은 참 유연성이 까다로운데요. 유연성 28cm 잡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서전트 점프를 70 정도만 잡아볼게요.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여유있게 합격이 가능합니다. 그럼 3등급 하였을 때 선생님 제가 다른 기록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다른 기록을 말씀드린다면은 십자 달리기를 14초 플랫을 뛰어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해도 성적이 남나요? 남습니다. 그러면은 유연성을 26까지 한번 내려볼까요? 자 이렇게 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서전트 점프를 68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불합격합니다. 근데 지금 저 성적은 작년에 예비번호로 합격을 했었는데요. 그냥 예비번호 없이 최초 합격으로 하려면은 70 정도는 뛰어줘야 된다. 자 여기를 70으로 바꾸면은 최초 합격이 가능합니다. 자 여러분들 3등급 하, 국어 영어 3등급 하에 십자 달리기 14초 플랫, 배근력은 만점, 유연성은 26cm, 서전트 점프는 70cm만 뛰게 된다면은 3등급 하에 너무나도 여유있게 합격을 하니까요. 꼭 이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. 가천대학교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다면은 스와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뵙겠습니다.